뭐 저도 분명히 있죠. 뭐 아버지 빚 2억, 지금은 2억은 제가 쉽게 뭐 월에도 충분히 버는 돈이지만 예전에 20몇 년 전에 억은 제가 지금 48이니까 제가 20살 정도 때부터는 그 2억 정도 빚이 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 한 28년 전의 억은 진짜 좀센 억이에요. 지금 돈가스 떨어져서 뭐좀 그렇지만, 그런 억을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나이 집안 빚만 없었으면 잘살수 있고 이런 소리 하겠죠. 근데 저는 무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원리를 알고, 그리고 돈 벌려면 부자들 문제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더 그걸 최대치로 해결한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었던 지경까지. 그렇게 도서관에서 죽으러 공부하면 또 그렇게 되고. 저도 뭐, 나름, 남들 할거다 하면 저도 이렇게 못해죠. 남들 뭐, 쓸데없는 짓할때 저는 완전히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34대 대통령이었던 드와이어트 아이젠하워가 했던 말이 좀 여러분한테 도움 될 건데, 대통령 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아이젠하워. 나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의 문제는 시급한 문제고, 다른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근데 시급한 문제는 사실상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결코 시급하지 않다. 의미심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 진리를 다 깨우쳐서 무의식에 새겨놓고 내면화해서 그걸 삶에서 실제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실 제가 지도하기 전에 저의 제자들도 못했어요. 제가 그때 대부분이 아주 뛰어난 사람 몇명 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항상 시급해 보일 거예요. 조급하고 바쁘고. 근데 노력은 해요. 하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으켜내지 못합니다. 저처럼 깨달은 상태로 노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고, 경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식이 심지어 뭔지도 모르는, 설명도 안 되는 상태로 지식을 갖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또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그냥 허덕이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게 인생이다.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올바른 지식을 갖춘 상태로 노력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깨닫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년 넘게, 21년 차인데 기숙학원에서 없는 심리수업을 만들어서 애들 성적 어마어마하게 올렸거든요. 지금도 제가 애들 당장 다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지만 성인들 교육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화해서 또 많은 것들을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건데, 근데 여튼간에 많은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문해보세요. 부모님, 여러분 명문대 가면 좋잖아요, 자녀가, 그죠? 근데 왜 좋은지 설명해보세요. 그럼 다들 초딩 수준으로 설명해요.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왜 가는지 모르고 설명이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애한테 가라는 거야. 근데 본인도 못 갔어, 심지어. 근데 애가 너왜 명문대 가고 싶냐 하면 설명이 안 돼. 그냥 부모가 시키니까요. 끽해야 이 정도. 뭐잘살수 있는데, 잘살수 있는 게 명문대만 가는 게 말고 수없이 많아요. 근데 왜 명문대를 더 가서 그 뭐가 유리한 점을 있냐를 설명할 수 있게끔 애를 교육했어야 되고 전달했으면 애가 알아서 했겠지.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근데 동기부여도 하나도 안 됐는데, 어? 그냥 해라. 좋다. 뭐가 좋은지 설명을 해야지 애가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하니까 정상인들은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좀 비정상인 애들이 열심히 해요, 오히려. 어떤 면이냐면, 야, 그래서 경쟁 사회니까 네가 다 밟고 네가 해야 된다. 알겠어요, 엄마, 아빠. 다 밟아버리고 나만 잘 될게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 애가 참 사회에 많아진다면 답답한 건데,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단은 왜 가는지 알고 가야 된다. 어차피 인생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인생이, 전 최면이라고 하지만 그거 빼버리고 그냥
인생을 더 낮은 단계로 설명하면 세일즈예요. 뭔가 잘 팔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다 칩시다. 대신 제가 왜 이렇게 잘 나갔냐면 20대부터 제 지식을 억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월 억대로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제 지식이 가치가 있다는 걸 남들이 알고 그래서 인정을 하죠. 근데 아무리 본인이 많은데 못 팔아. 그러면 굶어요. 일단은 굶다 최종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 잘 팔게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명문대는 왜 가요? 다잘 파는 세상인데 잘 팔아야지만 돌아가는 세상에서 명문대 나오면 좀더 쉽게 팔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팔려고 하는데 뭐 당신 어느 대학이에요? 참고로 뭐 서울대입니다. 뭐 하버드입니다. 이러면 그죠? 좀 알아보시면서 그죠? 약간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좀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팔려고 하는 건 그래도 믿어보자.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생기죠. 요것 때문에 가야 되는 게 명문대예요. 근데 애들이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겠지. 그리고 부모도 이걸 이해를 못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애는 잡는 거야. 그냥 학원만 보내고. 애는 또 메타인지 떨어져서 그냥 안다는 친숙함 정도에서 그 허우적대다가, 그죠? 돈 낭비하고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러니까 왜 가야 되는지를 항상. 그냥 무턱대고 하는 애들은 그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밀 쿠의 뭐 절대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은 아까 이런 거 상상은 논리를 이긴다, 압도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에밀 쿠의 그냥 그 방식대로만 좀 따라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에밀 쿠는 자기 암시로 유명한 거예요. 프로이트보다 1년 늦게 태어난 프랑스 약사였죠. 플라시보 이펙트를 많이 본 거예요. 그 약사로서. 그냥 신약이라고 약이 떨어져서 그냥 거짓말로 비타민 줬더니 너무 이게 너무 좋다고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정신 육체를 지배하는 많은 그 부분이, 비중이 있구나 해서 사람들한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이것을 아침에 깨어나면 20번 외치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20번 외치시면 됩니다. 이것만 했더니 심의성 증상들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증명들이 계속 만들어진 거죠. 저도 이걸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기숙학원 애들한테 이거 원리 다 설명하고 왜 해야 되는지 다 설득해서 매번 하게 만들었습니다. 8개월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학원당.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뭐 그죠? 수십 번 가면서 이렇게 교육할 때, 그러면서 애들의 발전된 상황, 모습들, 변화 모습들, 수없이 봤죠. 심인성 증상, 마음의 근원을 둔 병, 무의식을 설명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훈련이 안된 애들이 지 스스로 만들어낸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지 모르고, 그죠? 힘들어하는 그 증상들. 이게 심인성 증상인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식으로도 바꿔주고, 그 다음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자기암시까지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 공포증, 손톱으로 뜯기, 뭐, 불면증, 가위눌림, 대장성 과민 증후군, 이런 것들 다 고쳤습니다. 뭐, 쉽게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가치를 알고 하는 사람이 되면 그 믿음이 벌써 있잖아요. 그 믿음대로 될 건데, 이거 왜 해? 뭐, 이게 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활용하는 정도가 너무나 다를 뿐이다. 근데 이런 거에 감동하면 의미 있는 거 자꾸 그게 선순환이 돼서 더 올바른, 더 증명된, 그 남들이 더 좋아하고 더 상향된 어떤 삶을 사는데, 이런 거뭐 무시하고 그러면 잡스러운 거 많잖아요. 요새 뭐 이제 갈 때까지 갔어. 마약도 있으니까 뭐 마약도 쉽게 구한다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풍요 속에서 누구는 더 가다듬어져서 최고가 되어가는 삶을 살 때, 누구는 아예 그냥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은 지식을 활용하는 정도로 거의 신과 거의 벌레 정도 차원으로 분명히 나뉠 겁니다.